자, 안녕하세요. 박동입니다. 오늘은 사례표와 관련해서 테라스 학습법을 적용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은요, 먼저 답안지 쓰는 법을 하겠습니다. 답안지 쓰는 법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답안지 쓰는 법에 관한 룰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목차를 구성하는 법,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질문에 따른 쟁점, 그 쟁점을 찾는 것이 사례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 취지를 찾는 것이요, 사례에서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답안지 스킬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루고요, 그리고 나중에 관련된 내용들, 질문 유형들도 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계적인 답안지란 무엇이냐? 체계적인 답안지는요, 객관적인 답안지는 일정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은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교수님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 세 중에 하나 정도로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쓰는 표현을 쓰는 것이요, 가장 무난합니다. 사례는요, 목차에 관해서는 무난하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쟁점의 정리 같은데요, 논점의 정리도 많이 씁니다. 문제의 소재 쓰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소교를 쓰는 것이 보통 우리가 문학판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결을 내는 이 소결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 소결에서 사안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시험은요, 2시간에 100점을 보는 시험이죠. 그런데 우리 변씨 같은 경우는요, 2시간에 200점을 봅니다. 2시간에 200점을 시험 보기 때문에 타시험에서 보는 것보다 우리는 2분의 1을 적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학판검을 다 쓰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적어도 판례하고 소결은 정확히 적어줘야겠다. 학설은요, 아주 A급 주제가 나왔을 때만 학설을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문제점만이 다 같이 쓴다면 이건 100점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200점 시험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차에 붙이는 번호인데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는 제가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니까 좀 다르게 쓰는 분들도 많던데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로마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양가로, 반가로, 그리고 가나다, 그리고 1, 2, 3인데요.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요, 지금 1, 2, 3 세로로 내려갈 때 얘기합니다. 1, 2, 3 양가로 1, 2, 3 또는 반가로 1, 2, 3 그런데 이 1 동그라미는 대부분은 옆에 연결해서 쓸 때 동그라미를 보통 붙입니다. 즉 병렬적으로 내려가는 목차에 잘 쓰진 않아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보통 소장에는 반가로를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하죠. 방가를 먼저, 사례에서도 방가를 먼저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나다 이런 거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목차의 병렬적인 어떤 룰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볼게요. 쟁점회장님, 예를 들면 대상격격이 있어요. 그러면 소송요건과 병렬적인 위치에 있는 원무적격은 로마자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처분 개념이 로마자 3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처분 개념은요, 대상격격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로마자 하위 목차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보면 병렬적인 목차인데 두 번째 쓴 이것이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논의라면 목차 구성이 깨져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목차 구성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목차는요, 너무 세부적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차에는 질문이 뭐고 그 질문에 따른 쟁점이 뭔지 이게 보여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질문에 따른 쟁점의 나열이 나중에 보면 답안지의 논리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목차는요, 어떻게 보면 목차만 봐도 질문이 뭐고 그 질문에 따라서 어떤 쟁점을 쓸지가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는지가 보여야 됩니다. 처음에 쟁점의 정리를 로마자로 쓸 것인지 아라비아 수자로 쓸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설문 1의 1. 설문 1의 2. 또는 설문 1의 4. 또는 설문 2. 이렇게 쓰게 되면요. 처음에 나오는 목차는 쟁점의 정리는 아라비아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목차가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로마자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처음부터 로마자를 쓰고 싶다면 본인이 로마자를 쓰고 싶다면 그냥 이 부분을 가로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설문 1의 양가로 1. 그러면 쟁점의 정리는 로마자로 들어가면 나중에 목차 구성하기가 쉬워집니다. 즉 로마자를 붙일 것인지 그냥 가로로 묶고 쟁점의 정리를 처음부터 로마자로 들어갈 것인지 처음부터 로마자로 쓰면 편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여러분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질문별로 쟁점의 정리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뒤에서 몰아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쟁점별로 소개를 간단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하나의 질문이 세분화될 때에는 쟁점의 정리와 소개를 통합할 수는 있는데 채점할 때 보면 5번보다는 4번이 채점하기가 편합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4번이 채점하기가 편해요. 교수님 편한 대로 써주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목차에는 질문과 그 질문에서 뽑아낸 쟁점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별로 쟁점의 정리와 소개를 써주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지만 문제점에서 학설 판례는 묶어도 좋아요. 검토 소결도 묶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학설이라고 쓴다든가 판례 및 검토라든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판례는 학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둘은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또는 검토 및 소결을 묶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뭐 학설 검토 이런 식으로 묶으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자, 다음. 논점의 논리적 그물망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쟁점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망인데 이 그물망이 숭숭숭 뚫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쟁점이 와도 걸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때 중요쟁점과 부수쟁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여기서 부수쟁점을 많이 놓쳐요. 이 부수쟁점도 터치해 주는 것이 터치해 준다는 말은 적어도 소목차화 시키는 겁니다. 소목차화 시켜서 관련 판례만 적어주면 무조건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 논의보다는 특수한 논의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시대행에 관한 논의보다 로스쿨 변호사 시험이 더 특수한 논의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 논의보다 특수한 논의가 더 중요합니다. 마치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출제 때의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요쟁점을 파악하는 것, 이게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 취지를 읽는 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례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교수님, 이것도 쓰면 안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행정법은 다 연결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연결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출제자의 그 질문 취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럼 그 취지를 어떻게 읽어내는데요? 일정한 룰이 있어요, 룰이. 이 룰은 누가 만들었는지 보통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수님들의 어떤 사례집이라든가 그동안 시험에 대한 강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룰을 익혀야 돼요. 자기 주관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례는요, 주관적 판단을 내리지만 그 틀에 있어서는, 형식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 형식, 그 포맷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강약 조절, 분량 조절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지면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 배점에 따른 분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중요쟁점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강으로 써야 됩니다. 부수쟁점은 그냥 약으로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만 많이 쓰고 얘를 적게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원구적격의 일반론 여러분들 많이 쓰죠. 원구적격의 일반론에서 법률상의 이익의 의미와 또는 법률의 범위를 많이 쓰는데 법률의 범위 자 이게 있고
만약에 경험자 소송이 있다고 봅시다. 뭐가 더 중요한 쟁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 논문보다는 특수한 논리가 더 중요하죠. 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만 자세히 쓰고 여기는 그냥 날림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답안지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례는 보통 두 줄 이상 쓰는 게 좋습니다. 소설은, 소결은 포섭의 3박자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판례는 정확히 두 줄 이상 쓰는데 조사까지 똑같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 키워드는요, 정확하게 연출해야 돼요. 비법률적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판례 키워드에 해당되는 법률 용어는 정확히 써야 됩니다. 소개를 해서 포섭의 3박자는 첫 번째 설문의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판례 또는 조문의 키워드가 판례 또는 요건의 키워드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참조 조문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포섭의 3박자. 포섭이 결국 사안 해결이에요. 보통 우리가요. 사안 해결은 판결서처럼 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판결서는요. 3단 논법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단 논법이 뭐뭐예요? 첫 번째,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죠. 조문에서 봤을 때 자, 조문에서 봤을 때 대전제는요. 이게 바뀌지 않는 거 조문입니다. 또는 어떤 재판실문 판례입니다. 소전제는요. 이게 설문 내용이에요. 설문의 사실관계죠. 이게 포섭입니다. 자, 포섭의 3박자는 첫 번째, 이 소전제, 설문의 내용의 조문, 판례 또는 조문에서 나오는 일정한 요건을 대입시키는 겁니다. 즉, 설문 내용에 조문에 나오는 어떤 법률 요건이라든가 또는 판례를 대입시키고 또 나중에 보면요. 밑에 참조 조문 나오죠. 참조 조문도 반드시 써야 돼요. 왜냐면 참조 조문은요. 설문의 일부입니다. 참조 조문 안 쓰는 답안지는 좋은 답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은요. 공법은 기록형하고 유사한 게 타시험이 없는 참조 조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포섭의 3박자를 갖춰야 된다. 꼭 기억합니다. 자, 천편일률적인 목차를 지향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편일률적인 목차란 뭐냐? 큰 목차가 일반적인 쟁점 이름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 질문 형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큰 목차를 보면 질문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 목차에는 쟁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목차만 보면 질문과 무슨 쟁점을 잡았는지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바로 목차의 논리성이에요. 이 목차의 논리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질문 형태는 큰 목차로 구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뜬금없이 대상격격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의뢰 취소소송의 대상격격 또는 충격여부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까지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차만 봐도 질문이 뭔지가 눈에 보여야 돼요. 질문이 무엇인지가 파악돼야 된다. 취소의 대상격격이란 말보다 누가 제기했는지까지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세부 쟁점은 중간 목차에 현출이 되는데 이때 세부 쟁점 이름을 여러분이 평소에 암기해놔야 됩니다. 쟁점 이름이 분명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처분서의 추가 변경 인정 여부라든가 또는 뭐 하자 승계 전제 요건이라든가 하자 승계 인정 여부라든가 쟁점 이름은 반드시 암기하고 해당 판례까지 암기하는 것을 평소에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결국 쟁점을 찾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례에서는. 쟁점 이름은 큰 목차 다음 목차에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세부 목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정한되면 큰 목차 옆에라도 쟁점 이름은 반드시 붙여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로마자 2다. 큰 목차죠. 여기 중간 목차에 쟁점 이름을 집어넣든지 그게 안 되면 큰 목차 옆에 줄 긋고 여기다가 올리라는 겁니다.
어딘가에는 쟁점 이름이 반드시 보여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쟁점 이름이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학설과 판례. 목차에는 반드시 해당 쟁점의 이름이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답안지를 읽다 보니까 학설 판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쟁점 이름이 없으면 뭐에 대한 학설 판례를 지금 얘가 쓰고 있지? 채점자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학설 판례가 보였는데 뭐에 대한 학설 판례인지를 몰라서 교수가 다시 찾게 만들면 좋은 답안지가 아니다. 따라서 학설 판례 위에는 반드시 쟁점 이름이 보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쟁점의 답을 옆에다 쓰지 마세요. 적극 쓰고. 이거 가끔 쓰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쓰지 말라고 하니까 쓰지 마세요. 강학상 특허인지 재량행위인지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량행위 이렇게 답을 내리지 말고 재량행위인지 논의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인지 이런 말을 붙이세요. 또는 여부, 재량행위인지 여부까지 써줘야 됩니다. 자, 답안지 서술은 큰 쟁점을 중심으로 세부장집으로 들어갑니다. 답안지는 수미성이 논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봅니다. 원래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원고적격, 그 중에서 제3자 소송, 그 중에서도 경험자 소송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걸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게 논리와 맥락이에요. 답안지는 논리와 맥락을 보여줘야 됩니다.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 규정을 일반 규정보다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자배법, 자동차 배상에 관한 법, 국가배상법, 민법이 있으면 가장 특별법인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이 순서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논리가 깨지는 겁니다. 파생원칙을 일반원칙보다 먼저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을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평등원칙을 그냥 검토해버리면 안 돼요. 또는 자기구속원칙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일반원칙인 평등원칙까지 반드시 검토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평등원칙을 쓰지 않았다. 그럼 부수는 좀 노력이 된 겁니다. 답안지는 수미성이 논리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논의한 것과 앞에서 요건이 나왔으면 제일 마지막에 요건에 따라서 사안포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요건을 검토하면 마지막에는 요건에 따른 설문내용 포섭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건을 썼는데 요건대로 사안포섭을 안 했으면 요건을 왜 썼는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항상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논의는 뒤에 논의와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요. 앞에 논의에서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 개념에 관해서 나는 이원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원설을 취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권력적 사실행위에 처분성이 다음 목차에 나왔는데 여기서는요. 갑자기 수인하명서를 취했어. 이렇게 취했다면 지금 이 답안지는요 논리가 깨진 겁니다. 왜냐하면 수인하명설은요 이원설이 아니라 이원설에서 나온 학설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교수가 읽을 때 논리가 깨졌다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논리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논리가 깨진 답안지는 좋은 답안지가 아닙니다. 자, 다음 쟁점의 세부 목차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 쟁점의 정리와 문제점, 학설과 판례. 자, 봅니다. 변호사 시험은 여타 시험과 달리 2시간에 200점 쓰는 시험이에요. 타 시험과 동일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타 시험은 문학판금을 다 쓰라고 하죠. 물론 타 시험에서도 문제점 안 쓰는 경우 많아요. 또는 학설과 판례를 같이 또는 검토와 소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중요 쟁점이 아니라면 쟁점 이름은 반드시 써줘야 되고 관련 조문이 있으면 조문, 판례 여기까지 암기하고 실제 사례에서는 이걸 가지고 조문에 요건과 판례 키워드를 가지고 설문의 내용을 포섭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조문 판례 특히 여러분들은 판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쟁점에 따른 판례를 평소에 암기해놔야 됩니다. 학설까지 암기를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쟁점과 판례 위주로 처음에는 암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쟁점의 정의와 문제점인데 양자의 차이는 쟁점의 정의는요. 질문에서 쟁점을 찾는 거예요. 질문에서 갑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갑의 소재기 적법성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된다. 그래서 여기는 질문에서 뭐가 문제된다. 뭐가
여기서 쟁점을 쓰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는 쟁점 뭐뭐뭐가 문제된다. 여기까지 찾는 게 쟁점의 정의입니다. 문제점은요. 그 쟁점이 왜 견해 다툼이 있는지 이유를 쓰는 건데 문제점은 안 써도 좋습니다. 쟁점의 정의에서 쟁점을 추출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문제점에 쓸 내용도 여기다 같이 써도 좋습니다. 학살과 판례. 중요 쟁점이면 학살 및 판례로 통합적으로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부수 쟁점이면요. 그냥 판례만 바르세요. 판례만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판례 위주로 써도 좋습니다. 판례가 배점이 많아요. 학살보다. 물론 학설까지 써주면 좋은데 우리 시험이 200점 시험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학설까지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부수쟁점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검토비 소요. 검토비 소요에서는요. 원칙적으로는 견해 대비 실익이 뭔지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이 뭔지 또는 판례도 학설의 일부인 거예요. 재판 실무일 뿐이니까. 마지막 사안부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입법론이 있으면 입법론까지 언급하면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변호사 시험은 실무가를 뽑는 시험이니까 또 기록형은 판례 맞게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철저히 판례로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학설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도 배점은 들어갑니다. 채점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록형과 호환도 시켜야 되니까 웬만하면 판례로 다 갑니다. 다수설 또는 유력설을 취했다면 소견에서라도 판례를 반드시 언급을 해야 돼요. 반드시 언급해줘야 됩니다. 다만 재판실무의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판례대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다만 유력설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소결과 사안해결. 소결에서는요. 각 쟁점의 사안포섭을 여기는 정말 풍부하게 해줘야 돼요. 사안포섭에서 풍부함이란 뭐냐.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네요. 포섭의 삼박자를 갖춰야 됩니다. 설문 내용, 소전제조. 판례 키워드 또는 참조조문에 나오는 법률 요건이죠. 요건에 맞춰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요. 풍부하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늘어지게 만연체로 쓰는 게 아닙니다. 간결체로 풍부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검토에서는요.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본다, 판단된다 또는 지지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다만 소결. 사례 해결에서는요. 1도 양단해야 됩니다.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때는 위법하다, 적법하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소개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주의하세요. 교수님들이 언급하는 거니까 주의해서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사례들에 대한 기본을 좀 익히는 겁니다. 시험에서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보면요. 권리구제 수단은 쟁송수단과 가부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행정에서 쟁송이라 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포함된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쟁송수단하고 가부제를 포함합니다. 쟁송수단은 행정작용을 직접 다투는 소송이죠. 행정심판, 그 중에서도 취소심판인지 무효동의심판인지 의무행심판인지 행정소송, 행정소송 공당사 또는 항고소송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가부제는 임시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 주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가처분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나올 때 이때는 부수능점이 됩니다. 권리구제 수단에서 예외적으로요. 소송 참가 신청도 논의는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쓰면 정말 고수가 되는 거죠. 행정법상 권리구제 수단 이제 이렇게 한정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법이 적용되지 않은 견해 다툼이 있는 민법 민사소송으로 처리되면 국배 부당이득을 빼줘야 됩니다. 행정법상 권리구제 수단은 행정재송, 손해정보, 뭐 헌법소원, 공법상 결과재거청원 이거 다 쓰는 건데 우리 시험에는 요즘은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심판법, 소송법 위주로 논의하는 겁니다. 권리구제 수단이니까 심판법상 쟁송수단, 심판유형과 가부제, 소송, 행정소송과 가부제를 써주는 겁니다. 분명한고 소송은요. 거부나 부작위가 나올 때는 의무행소송, 치매적 처분이 임박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예방적 금지 소송을 써주는 겁니다. 다만 현행법상이라는 말이 보면 현행법이 명문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키라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의 해석상 포함시키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철저하게 판례에 맞게 좀 가줍니다. 자, 다음은 소송 유형을 묻는 경우입니다. 소송 유형을 묻는 경우. 자, 소송 유형을 묻을 때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대상 중에 무엇이 되느냐. 이때는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구별,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구별할 때는 이때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쟁점이 됩니다. 뭐가 쟁점이 되는지를 꼭 찾아야 돼요. 즉,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 안 되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죠. 취소소송의 대상이냐,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냐는 처분의 위법성 정도. 여기서 부수쟁점은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별기준이 되겠죠. 자, 기억하십니까?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기준, 구별, 행정적인 법적 성질, 처분의 위법성 정도. 이 정도는 무조건 암기해 놓습니다. 자, 다음은 행정적인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요. 처분성만 쓰는 경우도 있고 특허인지 재량인지 여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성만 쓸 때는요. 볼 것도 없이 결정자와 인정자로 끝날 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 표준지입 공시지가 결정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또는 인정, 사업인정 이런 단어가 나오면 처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까 처분인지 또는 행정행위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성을 쓰지 않고 특허인지 재량인지만 쓸 때는 당연히 처분을 전제하는 건데 우리가 설문에서 당연히 처분을 전제하는 용어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무슨 무슨 허가, 특허, 인가, 면허, 승인, 주택사업계획 승인 같은 경우죠. 이럴 때는 당연히 처분을 전제하기 때문에 처분성 자체는 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처분인데 처분 중에서 특허 처분인지 그리고 기소행위인지 재량인지 이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취소행위 적법성을 묻는 경우 취소행위의 적법성을 묻는다는 말은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거죠. 소송 요건에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표부의속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대상적격이 문제가 될 때는요. 소재의 적법성을 묻거나 취소송의 대상인지, 취소의 대상은 처분이죠. 처분성을 묻는 겁니다. 그런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결정 인정자가 나왔었어요. 그냥 법적 성질을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주로 제3자로 시험에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대상적격에서 먼저 복견을 행정이라는 걸 언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3자 소송을 물어볼 때는요. 원고적격 일반론은 최대한 압축서술 합니다. 그리고 목자소서에서는 일반론 먼저 쓰고 제3자 소송 그 중에서도 인인소송인지 경업자 소송인지 경원자 소송인지를 검토합니다. 자, 원고적격을 물을 때는요. 을은 갑에 대한 무슨 무슨 처분을 다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때는요. 처분자가 나왔기 때문에 대상적격은 당연히 인정되니까 원고적격 위주로만 쓰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대상적격 간단하게만 써주세요. 한 두 줄이라도. 뭐라고?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자, 다음. 협의 소액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협의 소액이 문제될 때는요. 당일의 행정결정에서 중간행위에 대한 소송 계속중 종국처분이 발령된 경우 이건 사정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타시험에서는 원자력부지 사정 승인이 나왔고요. 최근 타시험에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이 전화합의체 사건이죠.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불용이한 가중적 제재처분이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기본행위와 인가 재간촉조합 이거는 특혜급입니다. 사시나 행시나 입시에 다 출제가 됐어요. 무효확인의 보충성도 소액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기타 소송 요건은요. 질문에서 찾기가 쉬워요. 특히 공무수탁 사인일 때 표고적격이 문제가 됩니다. 협의 공무단체일 때. 조례 무효확인 소송일 때는 조례를 의결한 의회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아니라 공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 되죠. 지방의원에 대한 행처분에 관한 취소행에서는요. 합의제 행정청인 지방의회 자체가 됩니다. 재소기간에 이미 우리 시험에서 몇 번이나 물어봤죠. 적극적 변경 명령 체결에 따른 후속처분일 때 재소기간에 원처분을 기준으로 할지 후속처분을 기준으로 할지 이미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증액, 감액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해자 행정 심판 전체 이유를 물어볼 때는 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세 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관할은요 그냥 가볍게 언급만 합니다. 관할을 어렵게 물어보는 시험은 없습니다. 자, 다음 보람판단을 묻는 경우입니다. 보람판단에서 소송요건을 안 쓰고 보람판단만 쓰기를 원할 때는 갑주장의 타당성을 묻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보통 이 주장은 위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위법 사유를 주장하는지를 찾는 것이 쟁점 추출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물어볼 때입니다. 또는 인용 가능성을 물어볼 겁니다. 이래서는 갑의 주장의 당부만을 찾으면 됩니다. 갑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정말 맞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건데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물어보면 소송 요건부터 써줘야 돼요. 왜냐면 법원의 판단에서 또는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고 본안 판단에서 원고의 주장의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인용이 되려면 사전 판결에 관해서도 언급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도 공공공의 현저히 해를 끼치면 기각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판결 한 줄만 쓰면 됩니다. 기타 특수한 질문 이용은 기출 문제에서 훈련하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범 답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급공채 시험 답안지입니다. 오급공채의 답안지이긴 한데 얘네들은 지금 50점짜리를 1시간 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걸로 따지면 지금 100점짜리 쓴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1시간 동안 100점 쓰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을 두 배로 늘리면 우리 시험 1시간에 쓴 시험하고 똑같아요. 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봅니다. 쟁점의 정리를 썼는데 이렇게 뒤로 미는 거 이거 들여쓰기라고 해요. 왜 이렇게 미냐면요. 문단 단락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보기가 좀 좋거든요. 그리고 끝에는 정렬을 시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취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여기는 뭘 써주는 거예요? 질문 압축하는 것이죠. 질문을 압축했습니다. 소송요건 중 소송요건은 쓸 필요 없어요. 막 소송요건 다 쓰는 사람이 있던데 대상적기에 문제가 되는 바 거부처분 성립요건에서 법상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한지 그런 법상 조리상 신청권 중에 재임용 신청권이 있는지 기타 소송요건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아주 깔끔하게 세네 줄로 쟁점 정리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쟁점 정리에 쓴 내용은요. 밑에 목차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취소 제기의 적법성 그대로 들어갔네요.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그대로 들어갔죠. 이 1번. 취소의 적법성 여기 그대로 들어갔고요.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이 부분 그대로 들어갔죠. 목차는 이렇게 계속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법상 조리상 재임용 신청권 인정 여부. 법상 조리상 재임용 신청권 인정 여부 그대로 들어갔네요. 그럼 기타 소송요건 충족 여부. 기타 소송요건 충족 여부 뭡니까? 목차는 이렇게 논리적으로요. 완전하게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따로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목차에 지금 애누리가 없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 성립 요건. 이것도 기억하세요. 목차를 별도로 안 빼고 이렇게 줄 긋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쟁점 이름을 적어줘야 된다. 그 공식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립요건 관련해서 곧바로 사포습을 들어가는 식으로 지금 썼습니다. 학설이 나오는데 이 학설이 뭐에 대한 학설이냐? 법상조리상 신청권에 관한 학설이다.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요. 갑자기 무슨 학설이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학설은 점수가 낮으니까 지금 두 줄 썼는데 판례는 지금 세 줄 가까이 썼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판례는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생각건대까지 썼네요. 사업포섭을 많이 썼죠. 이 사업포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업포섭 할 때는요. 1번, 2번은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붙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수님들 중에도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번은 기록형과 호환시키기 위해서 붙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지금 거부처분 성립 요건에 맞게 사업포섭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를 붙인 거예요. 이 번호대로 그대로 설문 내용을 지금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번호를 안 붙이는 게 여러분한테는 유리할 거예요. 기록형에도 써야 되니까. 다만 이 번호를 붙이면요. 요건에 맞게 썼다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채점자한테는 사실 좋기는 해요. 법상실에선 신청권 인정되어 여기서는 관련 판례 유지로서 좋네요. 좋습니다. 판례 쓰고 생각건대 또는 사안의 경우 해서 사안부서 들어가면 됩니다. 생각건대 검토해주고 사안의 경우 소개를 딱 맺은 겁니다. 아주 잘 썼죠. 기타 소송유권 충료 여부에서는요. 가은 재임인 법의 직접 상대방 원무적격 썼네요. 승소하면 제처분 의무에 따라 회복되는 법률상의 있다, 소액이 있다는 얘기이고 정권 손달 시로부터 제소기간 즉 소송요건에 맞게 지금 요건을 포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요. 이 답안의 어떤 내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송요건에 맞게 직접 사안 포섭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답안의 어떤 형식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식으로 줄였는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안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기송형 우리 시험에도 2회 때 출제가 되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들여쓰기를 하니까 좀 보기가 좀 좋죠. 자, 다음 답안을 한번 봅니다. 굳이 들여쓰기는 하지 않았지만 쟁점이 맺을 정도 좋죠. 질문과 관련해서 단가로 뭐가 문제되고 뭐가 문제되고 뭐가 문제된다. 이게 이제 다 내려간 겁니다. 여기 보세요. 큰 목처럼요. 구체적 내용으로 썼죠. 개발자용 구역내에서 레미콘 생산공장 설치 허가의 법적 성질. 아, 레미콘 설치 허가가 문제가 됐나 보구나. 예적 승인인지 답 딱 써줬네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재량행위인지. 답이 되는 걸 옆에다 지금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스킬입니다, 스킬. 목차만 봐도요, 여기 보세요. 큰 목차와 작은 목차만 봐도요, 질문이 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쟁점을 잡았는지가 지금 다 눈에 띄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훈련받은 대로 아주 잘 썼네요. 나머지도 보면요. 구간의 종류 쭉 쓰고 사안의 경우 아주 보기 좋게 쓰죠. 특히나 이렇게 판례와 검토 사안의 경우가 이렇게 목차가 될 내용들이 앞에 딱 들어가 주는 거예요. 특히 판례가 앞에 나오니까 눈에 확 띄네요. 이런 일반론 물어볼 때는요. 의의까지 써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더 줄여야 되니까 적용요건 사안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참조할 답안지가 상당히 많네요. 생각건대 사안의 경우 포섭은 이렇게 풍부하게 써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보다 적게 쓰지만 곱하기 2 한다고 치면 우리도 100점짜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만 된다면 사실 이렇게 보면 학살 판례까지 완벽하게 쓰는데 우리 변호사 시험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판례 위주로 써주라는 거고 사실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쓰면 좋은 거예요. 검토, 사안의 경우를 설문의 경우, 소결이라고 써도 돼요. 설문의 경우, 또는 그냥 줄여서 소결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아주 여러분이 참조할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여쓰기로 확실하겠네요. 이렇게 목차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것만 보니까 지금 부가세세 면제 회신행위가 설문에 있었겠구나. 법적 성질에서 확인인지를 지금 쓰려고 하는가 보구나. 확인의 처분성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네.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자, 실의까지 적어준 거 아주 좋습니다. 확인의 처분성과 관련해서 이게 뭐예요 지금. 별도 목차를 잡지 않아도 목차가 될 것이 앞에 문도에 딱 나오니까 눈에 확 띄어버렸죠. 이게 바로 답안지 스킬입니다. 이제 지금 훈련 받은 제자들이 잘 쓴 답안지만 지금 모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목차만 봐도 뭘 쓰려고 하는지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논점이장님 쟁점이장님 둘 중에 하나 쓰세요. 큰 목차와 작은 목차만 보세요. 깔끔하죠. 사업포섭도 굉장히 풍부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TRS 학습법을 여러분이 응용하는 법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보통은요, 첫 번째 여기처럼 문제 압축이 있어요. 나중에 다른 사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목차를 쭉 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답안지용 압축 분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정리를 합니다. 3단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축된 문제를 보면서 1단계 리마인드를 합니다. 이 1단계 리마인드 할 때는 쟁점과 결론만 떠오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 보면 1단계 리마인드는요, 2단계, 3단계를 보기 위한 애프타이저입니다. 자세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1분에 끊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시 해야 돼요. 나중에 숙달이 되면 50초, 더 숙달이 되면 40초, 시험 막판에 되면 한 30초면 다 리마인드가 될 겁니다. 1단계 리마인드가 끝나면 곧바로 목차에 가서 본인이 약한 부분이 어딘지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한 것만 답안지 찾아서 다시 체크를 하고 형광펜을 칠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훈련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각 과목당 봐야 될 사례가 만약에 50개 있다, 50개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진모 뭐 구리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 50개면요 1시간이면 복습이 다 끝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지금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스탑하고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서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다. 소유경 적법하냐? 가외 제출 소용 내용과 달리 뭐 이렇게 지급을 취소했는데 그 법적 가능성 뭐냐? 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침에만 근거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근거 없이면 유보죠.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반려한 것은 각각 비교했을 때 형평에 반한다. 그러면 형평, 평등 내지는 자기구속이 되죠. 자, 여기 봅니다. 1단계 리마인드 시작합니다. 1단계 리마인드에서는요, 빼먹어도 좋아요. 떠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치패스합니다. 왜? 약한 데가 어딘지 찾기 위해서요. 지금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시간 재보세요. 첫 번째, 스타디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저기 봅니다. 자, 시작하면 이런 자세히 여기서 뭐 질문 같은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거 직접 보세요. 소재기자법, 대상격격, 자금자 연결적인 처분성, 판례 따르면 수익적 행정이 통과, 원고적 개선, 제3자 경험자 통과, 소익도 있고 특별히 문제 안 되고, 따라서 소재기자법 취소의 법적 가능성, 취소, 가능성 철회. 그렇고 법적 근거, 불효설, 판례 따르면 불효, 판례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제한법률 중에서 이익형량, 철회를 달성하려면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적 가능성이 있다. 위법 주장, 지시명한 근거, 법률요구, 법률요구, 자금정원 법률요구, 개별적 결정서에 따르면 침익적, 사회형성적 조치, 근거 필요 없으니까 위법. 형평에 관한다. 형평, 평등 자유요소, 파생원칙 자유요소, 요건, 설립 필요설, 그 이럴 때 패스하는 거예요. 재난조치가 있을 때 설례가 필요한지, 판례 따른 행정관 해설, 관행 없으니까 X, 따라서 일반원칙 평등으로 갔을 때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X.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더 빨리 한번 해봅니다. 1번에서는 대상적 경위에서는 자금지원 결정의 시험성, 수익자 행정이 통과, 원고적 경위에서는 경원자로 통과, 소익이 있고 나머지 통과. 27호는 철회, 법적 근거 필요 없고 제한법률이 전부 인실 중 이익형량, 공익이 사익보다 크니까 가능하고, 자금정원 법률이고 사는 침익적, 사회형성적 근거 필요 없으니까 위법. 평등 자기보석, 자기보석에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설례 필요성, 판례 행정관 해설 관행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자기보석 X, 평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위반 X, 위반되지 않는다. 이 정도 하면요 한 40초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 1단계 이렇게 끝나면요 무조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로 넘어가서 자, 대상격기와 보증기, 아 이게 아까 쌍방절 행정행위라는 걸 빼놨구나. 아 여기 중요하다. 원고적격 중요하지 않고 경원장, 경원장은 떠올렸었고 협의소유, 경원장과 관련된 협의소유 무슨 판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이따 찾아봐야겠다.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보정률, 철회 떠올랐고, 법적, 이것도 떠올랐고, 아, 본청 공고나 이 키워드가 아까 순간적으로 안 떠올랐네. 적법성, 제한법률 전부이실, 근데 이거 뭐지? 아, 이따 찾아봐야겠다. 이익형량에서 공익사회, 줘. 자원전원 법률, 뭐, 이건 아까, 아까 이거 빼먹었구나. 아, 재난준책인지, 자기구속 나오면 먼저 이거 꼭 써야지. 나머지 설립필성 썼고, 편도적, 좋아. 자, 다음. 자, 어디 보자. 처분성, 쌍방적 행정회의설. 그래, 이 학설은 잘 안 떠오르네. 이거 좀 다음에 보자. 수익적 행정행위. 그리고 쌍방적 행정회의라는 거, 이거 기억하자. 나머지는 뭐, 기억은 났던 것 같고, 제3자 소송. 판례. 아, 이 판례 좀 더 정확하게 보고. 협의수요. 아, 이거 아까 기억 안 났다.
명백한 법적 창의. 아, 이 키워드 기억해야 되겠네. 처음부터 배제됐다면, 아, 이 두 키워드를 사례 해결에 꼭 넣어야겠다. 뭐 나머지는 별로 다 기억났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조금 취소에 이건 아까 기억났고 났고 최근 이익형량 여기도 기억났고 법률과 적용, 오, 여기는 다 기억났네. 자, 뭐 예상된 것을 이거 학습은 쓰지 말자. 자, 여기 다소 포괄적인 근거, 이거 그렇고, 아까 이거 빼먹었지. 재량조치. 뭐야? 행정 기준으로 처리 기준. 아, 내부적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 준칙 이 표현 써줘야겠구나. 자기동업자의 요건 요구만 쓰고 설례 필요성 재량 준칙이 있는 경우라고 정확하게 써주면 좋겠구나. 행정 관행사 판례 논의 실익. 예기 관행이라는 단어 이거 기억해 보자. 담당 공무원의 준수 의무 예기 관행. 아, 좋아. 평등원칙 합리적 여유 있고. 오케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3단계 리마인드 한 겁니다. 자, 나머지는 기억나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한테 한 것이 바로 TRS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를 선택형에 적용하는 것과 사례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선택형은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핵지총할 때 제가 유튜브에 이미 띄워놨어요. 사례에 응용하는 법, 이 연상법, 3단계 연상 학습법, 3단계 트리플 연상 리마인드 학습법, 스타디 이 TRS 학습법을 사례 응용을 하면요 나중에 1단계를 거의 40초 내지는 30초 만에 끝냅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은 나중에요 거의 몇십 번을 보니까 나중에 1년 내내 봤던 사례를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례에서는 이 TRS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풀었던 사례를 나중에 두세 달 지나서 돌아오면 못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선택과 집중이 되는 겁니다. 사례까지 TRS 학습법을 핵지총과 사례에서 이것만 훈련한다면 여러분은 12월에 복습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변호사 시험은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으로 여러분이 시험 막판에 웃기를 바라고요. 또 결과도 고득점 합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도원행정법 연구소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카페 있으니까 도원행정법 연구소 도원만 치면 나와요. 안 써지네요. 참. 도원행정법연구소를 찾아오시고 유튜브에는 박도원행정법 핵지총 그러면 이거 나오고요. 박도원행정법 사례 그러면 지금 이게 나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땡큐. 수고하셨습니다.